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냐 하니까 100만 명이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다음에 각자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뭐 100만 명일 수도 있고 1천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죠. 1천만 명.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오래지 말 겁니다. 그런데 상품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일 수도 있고, 혹은 의료 서비스일 수도 있고, 혹은 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정부 서비스일 수도 있고, 혹은 교통물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화를 판매하는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우리 사이트라고 말할까요? 표준은행이라고 하죠. 표준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각자 원하는 상품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도 100만 명의 판매자 혹은 100만 사업자가 제각기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건첫 번째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각 사업자의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든 고객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각 사업자의 재고 수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모모 병원 뭐 신경과에 대기 중인 환자의 수. 그죠? 혹은 모모 식당에서 식사 중인 사람들의 수와 사람들의 수, 혹은 예약 가능한 테이블의 수. 그죠? 혹은 뭐 어떤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의 특정 인터넷 강의라고 하죠. 특정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 중인 학습자의 수 혹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분이라고 할까요? 여분의 크기 등등등등 그죠? 굉장히 많죠. 뭐 자동차 특정 버스의 빈 좌석의 수 그죠? 그 제주시를 오가는 그죠? 제주시를 운행 중인 그죠? 제주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를 운행 중인 특정 버스의 빈 좌석의 수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한국인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각자 원하는 상품.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올 버스에 빈 좌석이 몇개 있는지를 지금 보시면 제주도 터미널에 있으면은 다음번에 도착할 버스가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는 표시를 해줘요. 그죠? 그런데 그 버스에 빈 좌석이 몇개 있는지는 표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빈 좌석이 몇 개인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하는 단계가 바로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사업자 그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사업자의 재고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서비스 가능한 어떤 여력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병원에서 특정 의사가 진료받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진료해 줄수 있는 환자들의 수, 그죠? 특정 병원의 특정 과에 소속돼 있는 특정 의사가 지금 그 의사가 봐줄 수 있는 환자들의 수,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얘기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니면은 특정한 인터넷 강의 혹은 학교에서 특정한 대학에서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강자의 수, 그 수강 신청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트는 그 사업자가 누구든 간에 그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현재 서비스 중인 상품, 현재 서비스 중인 수준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여력. 그죠? 마사지사라고 한다면은 그 마사지사가 하루에 1,000명을 마사지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그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 하루에 20명 혹은 10명을 마사지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5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5명만 추가적으로 더 손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고객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정보들을 이 사이트, 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다 제공을 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그죠? 특정 사이트라 그러면 일단 한국식 아마존이라고 할까요? 그죠? 아마존의 한국식 버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니까, 바로 이렇게 재고 수준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5천만 명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천만 명 각각에게 이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제각기 다른 상품들을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의 현재 자기가 구매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추가 주문을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게 지금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요걸 공부할 겁니다. 장부터 10장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은 모든 거래, 그죠? 모든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표준 은행 계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모듈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1항 요 부분 있잖아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내용을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끝낼 겁니다. 끝내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요 다음 한 주입니다. 다음 한 주 4월 며칠인가요? 4월 5일부터 해서 4월 한 15일 정도까지 요 모듈을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항목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뭐냐니까, 모든 시장 참가자. 그러니까 5천만 명 인구죠. 5천만 인구와 그리고 100만 사업자. 지금 100만으로 상정합시다. 사업자 혹은 뭐 공공기관 혹은 뭐 단체 혹은 뭐 개인 등등이에요. 그죠? 각각에게 재무제표를 할당합니다.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 및 제공하는 단계 구성합니다. 이것도 4월 15일부터 해서 아마 4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끝낼 겁니다. 4월 말까지.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 올리느냐니까, 세 번째 길랩에 이것을 포팅을 한다고 그럴까요? 업로드 하는 단계. 요 단계까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4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단계가 바로 요겁니다.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표준은행, 하나를 빼먹었네.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느냐니까, 4항 이걸 5항으로 하고, 4항은 뭐냐니까 모든 사업자들의 공급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구매죠. 구매 프로세스를 상호 연동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집과 그리고 중국집의 단무지 공급자가 있을 거고, 단무지 공급자 그리고 밀가루 공급자도 있을 것이고, 공급자도 있고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중국집 식당이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혹은 병원이 있으면은 병원에는 약품 공급자가 있겠죠. 약품 공급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료기기 공급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의료진 공급자도 있죠.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에 공급하는 공급자도, 뭐 주로 대학이 이런 걸 담당하겠죠. 그죠? 등등등등 해서 한국 내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사업자가 있다, 사업장이 있다, 공공기관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관들 사이에 구매와 판매 프로세스를 상호 연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오늘 100그릇을 팔았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100그릇에 달성하는 단무지 공급자와 밀가루 공급자에게 납품 의뢰서, 그죠? 주문서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요게 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항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구성한 내용을 GitLab에 일단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4월 말까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6월부터는 5월부터 다음 달입니다. 5월부터는 이 코드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정년화한다 그럴까요? 정년화한다. 정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할 생각이에요. 대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방금 봤던 예제 있잖아요. 이 예제 동작하는 걸 한번 천천히 보시고 여기 있는 코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7장입니다. 7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7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